다시 한번. 와, 이 개멘붕이네. 어, 어쩜 저러지? 아, 근데 왜 다음 팟은 한 명도 안 오는 거야? 말리라! 그 상대는 오케이, 사제 안도인. 요놈 분명히 요구사론이거든. 등 뒤를 조심해. 요놈 분명히 제 손과 발을 어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분명히 요구사론이야. 요구사론이기 때문에 요구사론 혼내줘야지 또. 여기 카드 뒷면 좀 이쁘다. 뭐냐? 너는 요구사론일 것이여. 다친 사람 있나요? 다친 사람 있나요? 자, 다친 사람한테 한 대 맞읍시다. 한 대 맞아도 됩니다. 카드 일부러 뽑게 해줘야 됩니다. 아이고. 이거 필요 없는 카드네. 한번 가볼게. 일단 쳐봅시다. 에이, 그래, 카드 주자. 자, 그렇죠. 일부러 영능을 강요하는 거죠. 영능 강요. 오케이, 넌 죽었다. 한번 가볼까? 자, 여기 맹도까지 차놓고 다음 턴에 죽이겠다는 신호죠. 기습 쓰고 요걸로 일단 죽이겠다는 신호예요. 힐에 그냥 또 힐에 그렇지 좋습니다. 8장 일단 이거 냅시다. 그냥 일단 요렇게 되겠습니다. 칼 좀 아끼고 이제 힐도 못해. 카드 많아서 지도. 어? 힐해? 어? 의무병. 어머 카드가 너무 많아요. 아, 치마 같았냐? 자, 그럼 탑니다. 카드가 너무 많아. 아, 정배. 좋아, 좋아. 팬님, 어서 오세요. 아하, 아하, 아프리카이라는 뜻이죠? 자, 여기 또 힐도 못 하고 어떻게 할 거야? 자, 상대 10장. 오케이. 좋습니다. 공허를 받아. 아, 잠깐만, 잠깐만. 불장난 좋아하냐? 아 보자. 한번 가볼. 잡고요 그냥. 모구상 감 시작합시다. 힐 하고 싶으면 힐 하시고요. 네. 아 이거 낼 걸 그랬나? 힐 할 걸 그랬나? 설마 누나 나오진 않겠지? 아이고! 야 말하자마자 누나가 말하자마자 누나가 나옵니다. 정말 기적과 같이. 정말 기적과 같이. 어 뭐야 마나가 없네? 마나 있는 줄 알고 쳤는데? 야 이것도 훔쳐가면 내가 인정해준다. 이것도 훔쳐가면 인정해줄게.
박물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케이, 좋아요. 점쟁이가 다시 나올 때가 됐거든. 지금 대게 내장 들어 있습니다. 점쟁이. 뭐야? 영원하다. 그렇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소멸 쓰고 이거 씁시다. 소멸 쓰고 이거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거 또 내 덱에서 카드. 오! 스타시커 덱이었네. 스타시커 덱이었네. 카드가 너무 많아요. 좋아요 좋아요. 헌가리언 좋습니다. 토스타 나의 메아리는 영원하다. 카우리산 내고요. 너 올라가 있어. 제가 정리하게 해줄게. 아 그거 있나보다. 죽음 있나보다. 카드를 근데 사실 여기서 줄일 필요는 없는데 내가 이걸 낼걸. 삿바나스 윈더러너 죽음. 와 가져가겠다. 야 미친 거 아니냐. 다친 사람 있나요? 오 그렇게 하시겠다. 약 먹을 시간이다. 자 요렇게까지 해둡시다. 카드 뭐 줄여도 상관없어요. 뭐 얼마나 많이 줄일라고. 박물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HIGHFE님 어서오세요. 하이철님 어서오세요. 들어오신 여러분 추천 감사드립니다. 하이철님께서 추천을. 생매장. 자 점쟁이 또 나옵니다. 팬님도 한번 추천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이 참 아이고. 자 점쟁이. 점쟁이가 나와야 되는데. 점쟁이가 나와야 되는데. 점쟁이가 나와. 점쟁이가 이걸로 뭐 하라고 이걸. 아씨. 아 되게 지금 세 장 한 장 나왔어요. 나 두 장 남아 있거든요. 두 장. 패거리도 하나 남아 있고. 나의 메아리는 뭐 영원하다. 멀무며 이걸로 치고. 그렇지 괜찮아. 아직 괜찮아. 아직 할만해. 할만해. 공부 정신이 물끈 솟는군요. 어떻게 다시 내는 거라 그랬는데? 대인님 어서 오세요. 놀랍군요. 공부 정신이 물끈 솟는군요. 이거 불멸의 똥꼬시오다. 불멸의 똥꼬시오. 아씨. 불멸의 똥꼬시오. 놀라워. 놀라워. 팬님 추천 감사드립니다. 야, 씨, 내 카드 덱 뭘 복사해 가려고. 이분 지금 장난해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장난쳐서 이런 씨. 야! 포기했어. 아. 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 아 정규전에서도 헨파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헨파 뭐 만든 거 있나? 아 헨파 좀 재밌게 좀 하고 싶은데. 브루이드 헨파를 해볼까? 빨리라. 그 상대는. 아, 또 왜 사냥꾼이야? 사냥을 시작할.
등 뒤를 중군도 없고 힐본도 없어가지고 이제 사냥꾼은 캠파로 거의 취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욕 아니야 그 뭐지? 크투는 다시 띄우잖아요? 다시 띄우면은 그게 원래 66 스탯인데 그 전까지 냈던 게 유지가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크툰이 20까지 컸어. 근데 내가 그걸 혼절을 띄웠어. 그럼 그게 66으로 다시 나오는 게 아니라 다시 20으로 똑같이 나옵니다. 아, 나 진짜 개빡쳐가지고 그거. 한번 가볼. 몸은 아니겠지. 아씨. 올라가 있어. 올라가 있어. 어? 맹독 좋죠? 맹독! 맹독 좋죠? 좋아 좋아. 8장 몰래지? 아 다행히 미드 네 크툰덱 뭐야 아팜을 써? 자 이 친구 지금 아팜 들고 있습니다. 잡아. 다음 턴 타워지사. 그러니까 상대가 크툰이면은 크툰을 계속 키우잖아요. 옆에 요쪽에다가 계속 크툰을 키우잖아. 그러면은 크툰이 계속 그거 해. 뭐라 그래야 되지? 아무튼 계속 커요. 계속 여기 20 만약에 여기 20 20으로 컸으면은 여기 들어가도 다시 20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개판을 야 개판 뿅 한 장 하겄네 이거. 돌아가 있어. 아니 잡아 일단 잡아 환장 하겄네. 크툰덱 있어요? 크툰 나는 그거 혼절 띄우면은 그게 66 스탯으로 나올 줄 알았어. 66 스탯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와 따위로 나온 난 그게 따위로 나온 줄 알았어. 카드가 너무 많아. 달려. 자, 요거 하나는 남겨둘게요. 이렇게까지. 카드가 너무 많아. 아, 살상 탔고요. 속사 하나 탔고. 뭐 하려고? 하지마. 카드 하나 또 채우죠. 자 이러면 저는 불안 내고 점쟁이 내고 그 다음에 뭐하지? 개풀. 아씨 뭐야 아야 잠깐만 소멸 쓸까? 소멸 쓸까? 소멸 쓸까? 아 이거 힐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카드가 너무 많아. 아 더 카드가 너무 많아. 아 좋아요.
아 잠깐만. 아 10장이다. 아씨. 자 혼절 없나? 카드가. 아 잠깐만요. 이러면은 잠깐만. 어떻게 하지? 일단 치고. 아유 다 데미지 만드는 거. 다 링거. 아 이거 어떡하지? 아이고 모르겠다 씨. 힐해. 오케이. 아이고 모르겠다 힐해 힐해. 에 BJ 짱글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그렇지. 나는 위대한 나팡 나팡 괜찮아. 나팡이 내가 혼절 뛰어버릴 거니까. 아니 소멸 쓸 거니까 괜찮아. 공부 정신이.